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수행과 성취의 채널입니다. 주위에 구독 권선 해주시고 공유해 주신다면 부처님 정법을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먼저 원성취 진언을 세 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 훔. 오 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 훔. 오 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 훔. 예, 마음에 담는 무일우 학스님 글 시간입니다. 오늘은 3년 1000일간 제가 특수선방인 무일선원 문문관 안에서 쓴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을 닫고 30일차 일기입니다. 그날의 일종식입니다. 공양은 하루 한 끼 먹었는데 그날의 메뉴입니다. 잡곡밥, 국 대신 김치, 두부가 든 찌개, 감자전, 콩잎, 토마토 요리, 바나나, 망고. 예, 그날 글입니다. 트아스의 야채들이 한 달 만에 많이 컸다. 예, 그 안에서는 야채를 질러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뜯어먹기 딱 맞다. 상추며 쑥갓, 피망이며 고추. 몇 그루씩 되진 않지만 나에겐 큰 살림이다. 수릭자 최장사 지나간다더니 후원의 공양간에서 쌈장을 다른 음식과 같이 들여 보냈다. 기이한 접점이다. 인연의 조화가 늘 그러하듯이 줄탁동시의 묘미가 선빵 구석구석 석가래와 대들보의 만남처럼 순간순간마다 소리 없이 전개되고 있다. 예, 문을 닫고 31일차 일기입니다. 폐관수행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예, 이 폐관이란 말은 문을 완전히 다 닫았다 이 말입니다. 선반 위에 팽개쳐 둔 일일 메모 수첩장에 우연히 눈길이 가서 들춰보니 4월 13일부터 흰 백지 상태 그대로 남아있다. 책만큼 두툼한 다이어리에 새해 벽두부터 깨알같이 적혀가던 모든 공식 일정이 정지된 것이다. 잉크물이 완전히 말랐다. 예, 저는 늘 다이어리에 모든 공식 일정을 다 이제 적어두는 편인데 다이어리 적는 것이 정지됐다 그 말입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한포고복의 용락은 아니지만 방하착의 선열미가 여기 삶의 주제이다. 첩첩산중보다 더 깊은 고립무원의 섬에 앉았으니 복잡된 세상인심은 나 몰라라. 오직 극히 나 자신만을 들여다볼 뿐이다. 예, 문을 닫고 32일차 일기입니다. 전국 제일의 선방이라 해도 손색이 없는 무일선원 무문관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수행 분위기가 가위 일품이기 때문이다. 관광 사찰이 아닐 뿐더러 선방이 대웅정과는 외진 곳에 떨어져 있어서 말 그대로 밤낮 주야로 고요하고 고요하기만 하다. 그런데 이 평온한 선방에 대판 싸움이 벌어졌다. 하도 격렬하였기 때문에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무슨 이유로 두 놈이 티격태격하더니 발길질을 해댔다. 그리고는 거친 입을 돌려대더니 상대를 머리로 박고 이빨로 부르뜯기 시작하였다.
묵은 기간이라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지만 혈투였다. 이 무슨 일이 단 둘의 싸움이 갑자기 확대되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놈들이 작은 놈들의 행태가 미운지 한꺼번에 다가가서 큰 놈 편을 들며 작은 놈을 발로 차며 머리로 박아 댔다. 아, 그런데 싸움은 끝이 있었다. 큰 놈이 다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 걷는데 보니 작은 놈이 저만치 예동댕이 쳐져 죽어 있었다. 그는 시신으로 혼자 점처럼 남았다. 모두가 다 떠나가고 선빵은 다시 고잔룩해졌다. 점심 공양 후 차람 시간에 일어난 대사건이었다. 무슨 사건인지 좀 궁금하지요? 그 뒤편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근 한 시간 동안 내 방을 무대로 벌어진 개미들의 살생극이었다. 비행기에서 사람 사는 동네를 내려다보면 마치 개미살이와 다를 바가 없는데 개미들이 이렇게 재죽을 줄 모르고 각축하는 모습을 보니 잠시나마 인간으로서 인생살이의 비애를 느낀다. 독좌 대웅봉. 상대 없이 홀로 대웅봉에 앉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이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 모든 수행자가 그럴 것이다. 예, 문을 닫고 33일차 일기입니다. 오늘의 일종식은 까망콩 잡곡밥, 시래기국, 콩나물, 고추, 무장아찌, 연근, 고추잎 버무림, 토마토, 바나나.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소통의 수단이 있다. 모든 통제가 엄격한 무문관 안에서도 그러하다. 이곳 무문관의 유일한 소통수단은 쪽지이다. 어제 무문관 B동의 어느 스님에게서 쪽지가 나왔다면서 시자가 봉창으로 공양과 함께 넣어주었다. 내용은 이러했다. 귀선보합고 주지스님 법체 청안하십니까? 대중 외호하시느라 주지스님 이하 대중 여러분의 노고가 매우 지극하십니다. 급히 폐관되는 바람에 드리지도 못하고 너무 약소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중공양금 100만 원입니다. 두부 사시는 데라도 보탬이 되시면 어떨까 합니다. 외호하시는 공덕이 무량하사와 속 성불하십시오. 삼보전에 기원드립니다. 누구누구누구 합장. 내 방까지 온 쪽지라 내가 주지는 아니지만 나더러 답장을 써달라는 눈치를 채고 몇 줄 극적거려 그 스님에게 전했다. 시자를 통해 봉창으로 나간 쪽지 전문이다. 귀 삼보하옵고 모모 스님, 저희 대중을 생각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주신 공양금은 후원 살림에 보태 쓰겠습니다. 차후로는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회주 무일우학 합장. 예, 지난 일기지만 제가 지금 읽어보니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책이 있다면 오문관 첫 100일 일기 이걸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예, 우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는 예,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오프라인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서 1시, 예, 매주 화요일마다 공부가 있고요. 온라인은 멤버십 제도를 통한 공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천수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천수경 하는데 왜 천수경 강의는 못 듣느냐 하시는데 멤버십 제도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가입하는 방법은 주위 젊은 사람들에게 좀 물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예수제 기도 지금 중입니다. 33m
부처님 대형가사에 이름을 새겨드립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오대수행, 독송, 사경, 관음정근, 절면예배, 참선. 이 오대수행은 매일매일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는 것이 긍정적으로 훨씬 더 달라질 것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